안녕하세요. 스탠리 사각 핸드카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혹 제품을 받으시고 이 사용하는 방법을 전화로 문의하신 분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자, 제품을 받게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. 자, 이 손잡이를 어떻게 펴느냐 문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요 까만 부분을 가운데를 딱 잡으면 이렇게 펼쳐집니다. 빠지게 돼요. 자, 이렇게 드는 순간 바퀴도 같이 펼쳐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바퀴가 같이 펼쳐지게 되죠. 자, 이 소음이 없어서 상당히 좀 선호하게 되죠. 다른 핸드카보다는 소음이 아주 조용해요. 자, 요 부분을 누르고 한 손으로 이 손잡이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 손잡이가 쑥 빠지게 됩니다. 요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까만 고무 그립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은 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. 자, 또 이럴 때 반대로 이제 그 접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또 전화 문의 오는 고객님이 꽤 계십니다. 여기에 접는 방법은 바닥 쪽입니다. 바닥. 이 바닥을 찾게 되면은 손잡이가 접히게 됩니다. 요 레버를 꽉 잡아주면은 핸들이 90도로 이제 꺾이게 되죠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딱 미는 순간 같이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. 첫째, 펼 때는 요 레버를 꽉 찾게 되면은 핸들이 빠지게 되고 또 접을 때는 이 레버를 확 손으로 찾게 되면은 그리고 한 가지, 여기 함이 있습니다. 뭐, 잠깐, 작은 공간이지만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듣고. 평상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, 뭐, 좀, 보관해야 될 품목이 있다면 여기에 넣고 이동하셔도 될 겁니다.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사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. 이상 스탠리 사각 핸드카 사용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